잠깐만. 그린 스크린 있는 스튜디오에 와서 촬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. 나는 생전 처음이야. 이 그린 스크린 앞에 사는 게. 메시지들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린 스크린을 있는 스튜디오로 저희가 촬영 장소를 옮겼습니다.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지나 영상 같은 걸 많이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영상의 퀄리티를 보여줄 수 있는 주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그린 스크린에서 오늘 한번 촬영을 해보고, 우리가 아직 편집 전이니까 어떻게 결과물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재밌으면 계속 이렇게 해보는 거고, 뒤에 어떤 영상이 들어가냐에 또 웃길 것 같아. 이 나날이 발전해가고 있는 MNC 아시아를 보면서 책임감도 느끼고 다음 방송 준비를 열심히 해야겠다. 여러 가지 또 좋은 기회, 재밌는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많이 힘듭니다. 저희가 사실 뭐 기부 채널, 뭐 투네이션이나 이렇게 도네이션을 받는 그런 거를 사실 지금까지는 창고는 열지 않았단 말이에요. 이제는 좀 열어야겠다. 더 좋은 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몇 안 되는 우리의 소수의 구독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라도 우리에게 기꺼이 너의 월급의 11조까지는 안 바라지만 한 1001조 정도까지는 주실 수 있지 않을까. 그 구독 서비스 같은 거를 좀 많이 하잖아. 네. 뭐 글을 주는 분도 있고 뭐 하는데 구독 서비스까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. 가고 싶은 게 영상으로는 이슈를 이렇게 재밌게 얘기를 하고 짧게 얘기를 하고 깊게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을 글로 풀어가지고 영상과 글 두 가지 형태로 한 가지 주제로 얘기를 했을 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풀어가고 싶은데 그런 걸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이제 규일님의 소중한 시간을 많이 뺏어서 글을 쓰라고 시키고 우리 티셔츠도 만들고 팔자. 우리도 물론 티셔츠가 있잖아, MNC 티셔츠가. 그건 안 살 건 알고 있고. 왜냐면 우리가 2020년에 우리가 랜선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보자. 그러니까 지금쯤 원래 계획상이었으면 우리가 야외에서 어딘가 됐든 가서 우리가 한참 땀을 뻘뻘 흘리면서 뛰어다녔을 텐데. 어쨌든 MNC는 랜선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뭐 음악, 뭐 문화, 그리고 뭐 랜선으로 인터뷰도 할 수 있는 거죠. 화디엘 형 나와주세요. 티에스토 형도 나와주세요. 이번에 신곡 나왔다면서 앨범 보니까. 네, 이런 걸 좀 해서 한 6개, 7개 정도 영상이 오늘 나올 것 같아요. 오늘 저희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한번 콘텐츠를 찍어보는데 결과물이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